바람이 타고 있었더라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아 사고 당일 일부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를 했죠. 그러하니까 아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 지금 원인 규명 중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황당하고 아찔했던 엘리베이터 사고에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기공식에 이어 귀빈 예식장 토에도 아울렛이 예정돼 동대구로가 대구 성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3선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새누리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칠곡군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탄 승용차가 발견되고 그 안에 남자의 사체도 함께 발견돼 경찰이 타살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슈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구시청의 우슈 감독이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여 선수들의 훈련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경매에서 3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 옛 귀빈 예식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를 끼고 있는 동대구로가 최근 상업 주거 기능까지 강화되면서 대구 성장의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투자개발업체 인성 CNS에 낙찰된 귀빈 예식장터의 가격은 303억 8,800만 원. 삼성 상용차 공장터를 제외하고 대구 최고 낙찰가입니다. 인성 CNS의 모 기업 MJ그룹은 당초 오피스텔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아울렛 입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16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국내 두 번째로 큰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중저가 브랜드로 구성된 아울렛이 입점하면 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다 아울렛 쇼핑몰까지 들어서면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MBC 내거리 사이 동대구로의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심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도심 기능은 약화되는 이런 기형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심, 이도심 체제로 가는 어떤 촉발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러나 난개발의 역효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대구로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와 무역회관,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시켜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업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면 어떤 대구의 어떤 성장 동력 하나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상업과 금융 아마 전체적인 개발이 되어야지만 어떤 지역 개발의 어떤 균형 개발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범어내 거리에서 MBC 내 거리를 거쳐 동대구역 내 거리까지의 동대구로가 동대구 역세권 개발을 계기로 대구의 신성장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 19일 칠곡군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탄 외제 승용차가 발견됐는데 차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군 지천면의 한 야산 골짜기에서 외제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차 안을 확인했더니 놀랍게도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3살 이모 씨는 숨진 채 그 자리에서 발견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데다 쇠사슬로 막아놓은 입구를 뚫고 들어간 곳이라는 점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물쇠를 풀고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의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죠. 인위적으로 했는 건지.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던 중 사건 발생 2시간 뒤 흉기에 배를 찔린 30살 정모 씨가 파출소에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누가 날 죽이려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나를 보호 좀 해도 고래 왔어요. 내 피가 좀 있으니까. 경찰은 정 씨가 숨진 이 씨 회사에서 총괄 책임자로 일하면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 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한 정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중국 무술인 우슈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대구시청에도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이 팀을 맡아온 감독이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대구시청 우슈팀 훈련장. 한 달 넘게 감독 없이 선수들끼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대구시청 우슈팀을 맡아온 구모 감독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지난해 말 취소됐습니다. 구 감독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영천시 우슈팀 코치로 일했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경북우슈협회에서 밝혔기 때문인데 구 감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영천시 우슈협회 코치를 했었는 게 아니고 예예. 그러니까 코치 생활을 했다는 거죠. 와 그러면 선수 지도하는 거는 일단 코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나 뭐 코치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예. 통상적으로. 전직 대구시청 소속 선수들은 구 감독으로부터 지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슈에 대해서 전혀 이걸 알지를 못하시고 이제 동작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전혀 보여주신 적도 없으시고. 한때 전국체전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대구시청 우슈팀. 하지만 지금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선수들은 하나둘 팀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도로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미 선수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올 대로 안 나와지기 때문에 뭐 이적조차 못하는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고 뭐. 대구시 체육회는 지난달 구 감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우슈 선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모임은 대구시 우수협회 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현 감독이 허위 경력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협회 임원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8년씩 눈을 가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중대 온 데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구 감독에 대한 자격 여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파행 상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인사들이 가덕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정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이 화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 간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또 갈등의 불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긴 침묵에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인사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4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전이 치열해질 양상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새누리당 후보만 3명으로 선거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최근 지역 보도 책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는 6.4 지방선거 때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3선 도전은 김 지사가 유일합니다. 김 지사가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새누리당의 도지사 공천 경쟁은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안동의 권오울 전 의원, 구미의 김관용 현 지사, 포항의 박승호 시장 등 3명이 각각 경북 북부와 중부 내륙,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구도여서 지역별 경쟁도 펼쳐지는 등 공천 경쟁이 전혀 없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이용득 최고위원이 당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윤병태 경북도당 위원장과 정의당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다음 달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 중인 김병희 씨가 다음 달 새정치연합 경선에 나서기로 해 오는 6월 도지사 선거는 과거와 달리 많은 후보들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선거판으로 뛰어들면서 경북 도지사 선거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송영우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정당 해산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의 독재를 심판하고 새누리당 잠기 집권으로 침체된 대구를 새로운 활력으로 바꾸기 위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최대 물 관련 행사인 제7차 세계 물포럼이 내년 4월 대구 경북에서 개최됩니다. 포럼을 앞두고 준비 과정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당사자 준비총회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3개국 물 관련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자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4월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을 1년여 앞두고 각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5월 열린 킥오프 회의 결과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세션별 전담 기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oday we are at the second stakeholders consultation meeting and working groups who will dedicate to develop and operate thematic sessions and programs will be designated by thematic sessions. 우리 미래를 위한 물이란 슬로건과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로고도 공개됐습니다. 또 조직위와 대구시, 경상북도 사이에 물포럼 행사 각 과정에 대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세계 물포럼을 물산업과 연계해 1,600조 원 세계 물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멤브레인 산업, 주요 제조업체가 다 우리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이런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멤브레인 산업이 우리 경상북도의 21세기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세계 물포럼에 200여 개국 3만 5천여 명이 참가해 문화 관광 분야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고충이 심한데요. 황사까지 불어닥칠 예정이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지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노란 접시에 나비가 살짝 앉은 듯 봄의 화사함이 물씬 다가옵니다. 최근 7도 이상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으로 서둘러 핀 것. 꽃들의 이른 외출로 출하를 준비하는 손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꽃이 한 10일 정도 일찍 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시가지 환경 미화용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시가지에도 봄은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툼한 겉옷을 벗고 한결 가벼운 차림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인 현재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4월 초순의 낮 봄직한 아주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얇게 입고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소풍 가고 싶어요. 소풍 가고 싶은 날씨예요. 하지만 봄 날씨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대기가 안정되고 바람이 없는 봄철, 중국발 황사까지 더해지면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안정되고 바람이 없으면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농도에 따라 5단계로 3단계인 약간 나쁨부터 노약자의 장시간 실외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조에 달했던 어제와 그제 나쁜 단계인 160마이크로그램보다는 3분의 1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당국은 마스크 등을 착용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최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권총 한 정과 실탄 다섯 발이 든 탄창이 분실되고 교도관이 분실된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무기를 훔친 교도관과 총기 관리 담당자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무기고에 CCTV를 설치하고 총기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등 총기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시공, 설계, 감리 관계자 3명을 추가로 불러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하고 기둥 하단부의 시공이 적절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육관 붕괴 전 시공업체가 견적서를 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4억 3천여만 원의 공사 금액은 조사 결과 코롱 글로벌의 콘도 하자 보수 비용 2억 7천여만 원이 건설업체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과다 계상이나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시청자위원회를 열고 제작 콘텐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기획 심층 취재를 늘리고 여성과 청소년,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층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등이 뇌교육협회, 청소년인성협회 등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두뇌의 작용과 관계가 깊다며 뇌체조와 명상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회의를 열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청소년 인성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4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서 포항제철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결승전에서 포항제철고는 대구FC의 유소년팀 현풍고를 상대로 4대1의 대승을 거두며 대회 정상에 올랐고 제철고의 주장 김동현은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고용 창출 관련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35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71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는 사업별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실질적이고 직접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을 우선 발굴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 19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중소제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81.7보다 11.2포인트 상승한 92.9로 나타나 4개월 만에 90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북이 96.1을 기록해 다음 달 경기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